안녕하세요, 류총입니다. 오늘 시승하는 모델은 포르쉐 파나메라 4 익세큐티브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중요한 내용만 짚어서 시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나메라 4 익세큐티브는 파나메라의 차체 길이를 늘려서 뒷좌석 공간을 키운 모델입니다. 일반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이 약간 좀 좁게 느껴지는 그런 측면이 있었죠. 단순하게 익세큐티브 모델에서 휠베이스를 키우고 차체 길이를 늘려서 뒷좌석 공간만 넉넉하게 만든 건 아닙니다. 뒷좌석 공간을 늘리면서 뒷좌석의 편의성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뒷좌석용 편의 장비들도 추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받이 각도, 안전 부분 각도 조절하는 것은 거의 앞좌석과 비슷한 수준으로 놨고요. 센터 터널 부분에 수납 공간도 충분히 마련을 해놨습니다. 뒷좌석을 위한 또 공기 조절 장치 관련된 패널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꾸며놓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파나메라 4라는 모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일반 파나메라와 같은 성능을 내는 엔진과 변속기를 갖췄고요. 거기에 4륜 구동 시스템을 더한 데다가 차체 길이까지 늘렸기 때문에 무게 그리고 구동계가 차지하고 있는 구동계의 저항 이런 부분들이 합세를 해서 성능 면에서는 좀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물론 스포츠 브랜드로서 자리를 든든하게 차지하고 있는 포르쉐가 만든 차인 만큼 가장 아래급 모델 그리고 가장 성능의 핸디캡이 큰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몰아보면은 탄탄한 승차감, 그리고 비교적 정교한 핸들링 이런 분들이 뒷받침을 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 크기의 세단에서 엔진 성능도 이렇게 낮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스포티한 주행을 하지 않는 이상은 비교적 부담스럽지 않게 달려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시승했던 파나메라 4와 비교를 했을 때에는 이 차체가 길어지고 휠베이스가 길어진 이런 물리적인 변화들이 또 움직임에 어느 정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건 사실입니다. 변화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혹시 좀 차체 뒤쪽이 좀 부드럽게 따라붙는 그런 느낌이 좀 더 두드러진다는 점인데요. 이런 특성은 파나메라 4와 비슷한 페이스로 달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엑셀러레이터 조작에 신경을 쓰고 스티어링 조작도 좀 더 과감해져야 되는 그런 운전 스타일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포르쉐는 운전의 재미와 더불어서 일상적으로 몰기에도 크게 불편하지 않은 좀 적당한 승차감 그리고 쾌적한 실내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추구를 하고 있는데요. 파나메라라는 모델의 성격 자체가 어느 정도 스포티한 주행 특성을 바탕에 깔고 그러면서도 장거리 주행에 비교적 쾌적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그란투리스모의 성격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특성들이 일반 파나메라에서는 앞좌석 중심으로 세팅을 해놨다고 한다면은 파나메라 4 익세큐티브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의 편안함을 조금 더 고려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파나메라 4 익세큐티브 같은 경우에는 길어진 휠베이스 그리고 차체가 전체적인 차의 움직임을 조금 더 누그러뜨리는 가장 모난 부분이 좀 더 다듬어지는 그런 식의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오히려 장거리 주행에는 조금 더 편안한 느낌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차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시승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 혼자 차에 탄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시승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뒷좌석에 사람이 탄 상태에서는 좀 더 차체 뒤쪽이 눌려서 좀 더 안정감 있고 편안한 특성이 더 뚜렷하게 나타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스티어링 감각은 그대로 잘 살아있고요. 승차감 자체도 위아래 움직임 자체가 잘 억제되어 있으면서 자잘한 진동들을 부드럽게 잘 걸러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면 상태를 읽기 좋은 정도의 진동들만 전달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사륜구동 시스템을 쓰고 있는 만큼 뭐 접지력 부분에서도 아쉬운 점은 느끼기 어렵습니다. 일상적인 주행 상황, 일상적으로 차를 쓸 때에는 적당히 타이트한 스티어링 반발력, 그리고 가속 정도를 조절하기에 좋은 페달 세팅, 이런 것들이 골고루 어우러져서 적당히 스포티한 느낌을 받으면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사장님 같은 분들을 뒷좌석에 모시고 운전을 해야 되는 운전사로서 이 차를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면은 적당히 스포티하고 적당히 안락한 차의 특성을 좀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소비자분들 중에서 이 차를 가족용으로 쓰시려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텐데요. 가족들을 태우고 오시기에는 썩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시차처럼 뒷좌석에 두 명만 앉을 수 있고 가운데 센터 콘솔이 앞좌석 쪽부터 길게 이어져 있는 이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차에서 타고 내릴 때 양쪽으로 타고 내려야 되고 좌석 사이에 이동하는 것도 좀 어렵기 때문이죠. 요즘 나오고 있는 뭐 차들이 많이 그렇지만은 엔진 회전수가 낮게 유지된 상태에서는 실내가 상당히 조용합니다. 특히 포르쉐 엔진들을 보면은 회전수 영역에 따라서 그리고 엑셀러레이터를 조작하는 정도에 따라서 배기음, 전반적인 엔진과 관련된 소리들이 상당히 그 변화의 폭이 넓은 편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뭐 일반 도심에서 달리는 이런 속도에서는 실내가 그렇게 시끄럽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엔진 회전수를 3000rpm 이상 높여서 회전 한계인 6600rpm 정도까지 올리는 그동안에는 굉장히 과격한 그런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뜻 느끼기에는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밑급 모델들과 비교를 해도 어떤 가속감이나 전반적인 승차감, 여러 가지 주행 특성의 차이는 그렇게 크게 느끼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급가속이라든가 고속 정속 주행 이런 상황에서 속도를 조금씩 조절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고성능 모델들이 좀 더 여유 있게 차를 다룰 수가 있겠죠. 고속 주행 그리고 빠른 가속이 필요한 주행 그런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지금 몰고 있는 파나메라 4 익세큐티브 같은 경우에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적당히 운전의 즐거움, 포르쉐가 줄 수 있는 포르쉐만의 개성과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잠깐 동안 시승해본 포르쉐 파나메라 4 익세큐티브 시승 소감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